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을 중심으로 해서 서주시면 되는데 여러분이 워낙 또 우리 건장한 청년 여러분이 많이 올라오시니까 살짝 여러분 사이 좋으신 거 압니다. 살짝 밀착해서 서주시면 사진을 예쁘게 찍겠습니다. 자, 시선은 왼쪽부터 이어서 가운데 봐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오른쪽으로 살짝 몸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알아서 척척척 멋진 우리 워너원 여러분과 잠시 얘기에 나눠.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워너원 투, 워너원. 안녕하세요. 워너원입니다. 반갑습니다. 했었는데 올해도 또 이렇게 워너원 여러분을 뵙게 됐습니다. 골든디스크 이제 두 번째 참석을 하셨는데 소감이 어떠실지 궁금합니다. 작년하고 또 좀 느낌이 다른가요? 지성 씨 어떤가요? 네, 일단 작년에도 이렇게 워너원을 또 불러주셔서 저희가 감사한 일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올해에도 이렇게 또 골든디스크를 두 번째로 저희 원원을 불러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 오늘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뭐 불러주셔서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이 그만큼 잘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당당하게 우리 워너원 여러분께서 골든디스크 무대를 밟고 계십니다. 자, 이제 2019년, 2018년 정말 쉼없이 달려왔기 때문에 2019년에도 물론 좀 더 욕심을 부리자면 아, 나 이런 것 좀 이뤄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2019년의 소망, 한 세 분 정도만 말씀을 해보실까요? 워낙 많으시니까 또 이따가 백스테이지 인터뷰할 때 제가 또 여러분과 할 얘기가 있습니다. 네. 소망이라면 뭐 다른 거 없고 2019년에도 이렇게 건강했으면 좋겠고 또 쭉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워너원 멤버들 모두가 더 멋있고 더 행복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워너원들도 항상 행복한 일만 가득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마 네, 성우 씨. 내년 2019년에도 이렇게 큰 무대에서 다 같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다 얘기하신 것 같아요. 건강했으면 좋겠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계속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워너블 여러분을 향한 사랑까지 모든 것들 딱 세 분 얘기를 들어봤지만 이 모든 거 안에 다 들어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무대에 또 어떤 좀 특별한 무대가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워너원 여러분의 2019년도 더욱더 활기차게 보내실 수 있기를 제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무대를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이크는 저 주시면 됩니다. 저 마이크, 네, 고맙습니다. 마이크 가져가세요.